수학 내도 저잘 공부하고 있지? 난 수환이를 믿어. 잘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지? 예, 변칙이라고 해서, 이건 뭐 다른 거보다는 일종의 우리가 다른 책에서는 특수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순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난 그런 구문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50번을 보니까 50번은 저기 목적어가 먼저 나왔지.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 목적어를 먼저 쓰는 경우는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목적어를 먼저 쓰는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를 도치를 안 시켰지. 그냥 주어 동사 그대로 썼지. 그래서, how to use our brain efficiently and positively. 이래가지고, 뇌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저기는 아니야. 도치구문 자체는 아니지. 그지? 그다음에 51번 같은 게 전통적인 도치구문이라고 보면 돼. 뭐냐면 가장 중요한 도치구문이 뭐냐면 부정이나 한정의 부사구, 부사들이 먼저 나왔을 때 주어 동사를 도치를 시키고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이런 걸 이용했던 거였지. 우리가 먼저 번 교재에서도 했던 거지. 요거 우리 저 희재 가볼까? 해서 51번 해서 당신이 있는 그 순간에 집중되어 있을 완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만 너는 아, 그 순간이 제공하는 어떤 선물, 교훈 또는 기쁨이든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자, 잘했어. 여기 보면은 only부터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지. 그래, 여기를 강조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쓴 거지.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 저 위치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지? Which you are in이잖아. In which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그 순간, 지금 현재의 순간에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 이렇게. 아니, 내 노래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선생님 특정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 그냥, 이렇게. 그것도 학원 와서 첫날인데 그림 그리는 애들이 있어. 아니,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 특정인 얘기한 거 아니니까 괜히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그래. 그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순간에 완전히 집중을 해줘야지. 그럴 때만 여기서 어떻게 됐어? You can receive가 아니라 Can you receive? 이렇게 해준 거야. 도치가 돼 있는 거야. You can receive가 아니라 Can you receive?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돼 있잖아. 조동사를 앞에 쓴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럴 때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다 하고, 그 뒤에도 재밌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whatever 같은 경우에 복합 관계 형용사도 된다. 그 말은 뒤에 다른 명사를 써도 돼. 그러니까 whatever gift, lesson, or delight. 셋다 whatever가 꾸며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나 교훈이나 즐거움이든 간에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관계대명사 또 생략됐지? 여기 관계대명사 또 생략됐다고 봐야 되잖아. 아이. 아이 대신 그렇지. 대시나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 그러면 대때 때문에 아, 그러니까 생략했겠지. 대시나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 그렇지. 위치가 생략됐다고 봐야지. 왜냐면 여기 뒤에 뭐가 비어 있어? offer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네 여기서 that moment는 이렇게, 이런 that moment야. 그 순간이 제공해주는, 이해가요? 그 순간이 제공해주는 어떤 선물이나 교훈이나 즐거움이나 받을 수가 있다. 뭐할 때만? 집중을 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온전히 거기에 빠져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2번. 우리 또 성진이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성진이가 한번 해보자. 네? 52번. 해석해봐. 그래, 알았어. 만약 자연을
만약 자연을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은 풍경도라고 정의한다면, 지구상에는 자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재밌는 표현을 썼어. 우리가 왜 자연스럽다 또는 인위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자연과 인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면 사실 진짜 자연스러운 게 어딨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참 재밌게 표현을 했지. 인류의 영향을 안 받은 지형이 있다? 아니, 이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땅의 모양새니까 지형이나 풍경이다. 만약에 자연을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지구상엔 자연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그런 쪽이죠. 그치? 자, 지금 52번은 자 봐봐. 두 번째 도치구문. 여러분 두 번째 도치구문은 뭐냐면 장소 부사가 먼저 나왔을 때 도치가 되겠지. 장소 부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거지.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표현. There is there라는 there가 뜻이 없잖아.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략 구문인데, 영어에서의 생략의 기본 원칙은 반복되는 어구다. 그리고 생략을 해도 뜻이 통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생략을 해도 뜻이 통하면은,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혜민, 53번. 네, 이상적인 정치는, 모든 사람은 개인을 존중해야 하지만 아무도 우선이 되어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래. 그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대. 나의 정치적 이상은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에지는 몸으로 쓰지?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다 개개인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뭐가 생략된 거야? 그렇지. 줄치라 그러면, 슈드비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지. 중복되는 말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뭐가 돼서 안 돼? idealized. 여러분, 아이돌이란 말 알지? 네. 아이돌. 우상이야, 우상. 우상화 돼서 안 돼. 그죠? 여러분, 가끔 보면 애들이 저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대비 같은 거 해줄 때, 이거야, 그러면 그게 절대적으로라고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비판적인 눈으로 자꾸 보고, 아, 저 선생님 저거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해가지고 딱 집어내가지고, 아,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업을 드려야지. 그냥 무조건 맞다, 맞겠지, 뭐. 이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의심해서,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53번, 다음 거. 우리 또 송이 한번 해볼까? 체육시간.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 although부터 해가지고, 그거, 자, 권장되는 게 뭐야?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그럼 여기 생략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생략되는 게 taking part in sports class. 그 다음에, 요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것이, 요거랑 또 뭐야? 비동사가 하나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네. should be까지는 생략됐다고 보기는 그렇고. 아, should는 아니지. 왜냐면은, 체육 활동에 참여가 장려되긴 하지만, 그게, 작년은 할 수 있어라도 어쨌든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should를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should를 달 필요는 없지. 그죠? 여기는 그냥 비동사 나오면 돼. is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이해가지? 어쨌든 이제 생략해도 의미가 잘 통하니까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although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 부사절에서는 항상 뭘 생략할 수 있냐면, 뭐 생략할 수 있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걸 항상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부사절에서는 항상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 알아두면 되지. 자, 다음. 그 다음 거, 이제, 또, 10번 보자. 10번을 보면, 삽입구문.
삽입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심표, 심표 해가지고 보충 설명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문장을 쓰다가 생각이 더 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또 우리 저 소환이. 지금 문장 구조 파악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전체 문장 구조는 A is B야. 우리가 소위 타임 존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너네 위도 경도라는 말 알지? 위도 경도. 위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위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위도가. 혜민이. 위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어? 안다며. 아, 그랬어? 0도. 그렇지, 0에서 90도 아니야, 위아래로. 위도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그 기후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그지? 이쪽 180, 저쪽 180 있는 거. 어차피 360도지. 그지? 그래가지고, 24시간을 360도로 나누면 어떻게 돼? 42시간. 아니,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시간당 15도란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시간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135도니까, 그쪽 시간대 쓰잖아. 우리, 저, 형제국 일본이랑 같은 시간대 쓰는 거 아니야? 네. 응? 일본이 우리 형제국 아니야? 백제에서 나온 나라 아니야? 아니야? 너무 국뽕적인 저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따지고도 뭐 저기야? 그래. 그렇게.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문장 구조는 A is B야. A는 B다. 이게 타임존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요 안에 게 we can divide, 그 다음 뒤에 게 we can adjust. 삽입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삽입구문이지. 요 심표 들어가 있는 요게 삽입구문이야. 그러니까 24개의 동일한 조각으로 24 equal slices or zones. 24개의 동일한 조각이나 존으로, 존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야? 구역. 구역 이런 뜻이잖아. 우리 학원 이름이 뭐지? 이 English zone 아니야? 응? 왜 유치해? 그래 알았어. 그럼 바꿀게. 어떻게 바꿀까? 그래 알았어. 어쨌든 자 여하튼 그래가지고 선생님 전에 있던 학원은 이름이 이지였는데 이지 English General Hospital 영어 종합병원 이렇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저 학생은 환자 우리는 선생 이렇게 의사 이렇게 이렇게 그랬었는데 자 24개 똑같은 조각으로 세상을 나누고 그래서 15도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고 이제 그 시계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존에 맞게 그쵸?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거 왜 지구 이렇게 그리면 애들 위도 경도 모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그림은 못 그려. 이게 이제 적도고, 이게 0이고, 여기 90, 여기가 9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위도라고 하는 거고, 경도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대충 마음의 눈으로 봐. 그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15도씩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위에서 쭉 내려와서. 네?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니까 거기 기준으로 하는 게. 그지? 우리가 먼저 발달했으면 우리가 기준으로 했겠지.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56번. 56번 보면 보자.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해봤지? 자,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고 대절이라 생각한다. 끝났네? 그 다음 대절 안에서 주어 동사 자, 뭐부터 찾는 거야 항상? 동사부터 찾는 거라 그랬지? 뭐가 동사야? 아니지. 뭐가 동사야? May, lie. 주어는 clu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주어 동사야.
클루가 뜻이 뭐야? 단서, 실마리 이런 거잖아. 그치? 힌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기원에 대한 상당수 실마리들. 그리고 여기서는 삽입구문이 뭐야? 심표? 심표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지. 그리고 as well as는 뜻을 알아주면 좋지. 무슨 뜻이에요? 뭐뭐뿐만 아니라. 그치? 따라서 as well as many other answers to life 하면은 생명에 대한 다른 답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on our planet and others니까 우리 행성과 또는 다른 행성에 있는 생명체.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많은, 우리 얼마 전에 누구 돌아가셨잖아.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셨잖아. 그지? 그래서 유명한, 명언들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이렇게. 명언 많이 남겼었잖아. 그지?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명언. 그런 거 남겼어? 이렇게. 알아. 아, 진짜요? 그래. 이렇게. 남겼었어,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자, 우리의 행성과 그 밖에 다른 행성에 있는 생명에 대한 그런 많은 답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들이 다 어디에 있어? within이 뭐뭐 안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The unexplored ocean depth. 요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바다 밑을 탐험을 다 안 해봤죠. 그리고 depth가 S 붙은 거 보니까 셀 수 있는 걸로 취급한 거야. 그래서 바닷속 깊이 우리가 아직 탐험해보지 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을 수가 있다. 그죠? 바닷속 깊은 곳을 왜 탐험을 못 해볼까? 기술이 발달해. 그렇지, 수압 때문에. 수압 때문에 죽지. 사람 생명체가 못 들어가지. 거기서. 못 견딜까. 그죠? 나중에 이제 견딜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래도 같이 들어가 보자. 그래. 이렇게. 왜 같이 하기 싫어? 자, 어쨌든 같이 여행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7번. 그때까지 살 수 있냐고? 아, 당연히 살겠지. 우리 같은 세대 아니요. 자,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말이요. 한 세대를 제가 30년 정도 잡으면 너네 나랑 30년 차이 안 나잖아. 30년 차이 안 나. 그래서 너네 15 이상은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선생님 45세 이하니까 30년 차이가 안 난다 말이요. 그지? 그래. 왜 45세 이하라니까 놀래. 자, 어쨌든, 자, 여하튼, 자, 57번. 요거는 요게 삽입구문이지. 그래서 positive thinking, 이게 주어고, has가 동사고, 그 다음 two great advantages가 목적어인데, 중간에 이제 이게 하나 생각난 거야. 그래서 부사구를 집어넣은 거지. has가 몸으로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뭐야? The bringing of success고,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realizing of dreams야. 여기서 realize 뜻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깨닫다 말고 진짜 실현시킨다. 그러니까 리얼하게 만든다. 그런 뜻도 이제 곧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상관 of라고 하는 건 너네 상관적 속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짝을 이루는 말들인데 첫 번째 가주어 감옥적으로부터 보자면 이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어만 알면 금방 하지. 다시 돌아가면서 하자. 송이부터 해볼까? 58번. 지금 투 부정사 몇 개 나왔지? 세 개. 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지? A, B, and C, 이렇게. 그죠? 가운데 이제 보충 설명 들어간 거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봐라. 근데 그 할 수 있는 경험에는 including, 뭐가 포함되어 있어? The negative ones. 부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 이거 다 해보라는 거야. 응? 그 다음, as는 뜻이 뭐야? 뭐뭐로써.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만. 좀 지워볼까? 뭘 지워보냐면, 작업을. 내가 이걸 없애볼게. including. 여기서부터 이거 없다고 치고, 심표도 없다고 쳐. 심표도 이렇게 지워. 그러면, take every experience as, 뭐뭐로 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이게 뭐뭐로 써. 응? 그치. 그 길로 가는 step, 단계.
그지? 그런 거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다 경험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지. 자, 다음. 이건 이제 뭐 가주어 진주어군이 없고 다음 거 수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삶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내가 문제 잠깐 질문할게. 여기 이시 가르치는 건 이거지. 맞지? 그니까, 요거는 make 안에 걸 따지면, 얘가 동사라고 치면, 얘가 가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목적 보호잖아. 그지? 후회하지 않는 걸 인생의 어떤 규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난 건데, 자, 여기서 질문. 두 번째 이시 가르치는 어구는 송이. 괜찮아, 틀려도 돼. 두 번째 이시 가르치는 어구는? 틀려도 돼. 응. 애들 다 보고 있잖아, 너만. 어? 아니. 자, 아니, 틀려도 된다고. 애들이 그냥 보고 있을 뿐이잖아. 그지? 어, 이렇게. 아, 이게 가르치는 어구 앞에서. 괜찮아, 편하게 해.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후회하는 거지. 응? 리그레스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라 그냥 직접 대명사로 쓰인다. 시간 납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보는 거죠. 여러분, 상관접속사는 사실은 봐봐. 상관접속사는 접속사가 따로 있는 게요. 봐봐. 여기서는 노월이 접속사고 여기는 버시 접속사인 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 접속사인 거야. 다만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건 이런 접속사들과 같이 연결해서 쓰는 친한 애들이 있다. 그 얘기야 그냥. 나데이 버피에서는 뭐가 접속사야? 버시 접속사야. 이해가요? 그렇게 접속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60번을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건 매지컬한 것도 아니고 미스테리스한 것도 아니죠. 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불가사의도 아니야. 성공이란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지. 뭐의 결과요? 일관되게 어플라이가 적용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기본적인 걸 일관되게 꾸준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성공 아니겠냐. 그죠? 다음 펀더멘털이 기본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펀더멘털 기본 기본, 근본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나 61번 성진이. 엉뚱한 일을 해주려면 우리는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꿔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한다. 그죠? 다음 또 62번 혜민이. 이거 소대구문이야. 그리고 소대구문에서 대디아는 우리가 뭐라 그래? 결과의 부사절이라 그래. 결과의 부사절. 그죠? 그래서 자기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늦은 나이에 알게 된다는 거지. 그죠? 너무 이게 이펙트 자체가 마일드해서. 됐어요? 다음. 자, 상관 대명사. 여러분 저 the former, the latter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여기가 전자, 여기가 후자. 이해가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야? diligence하고 근면과 성공 사이에는 inseparable이니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전자가 뭐야? 원인이며 후자가 뭐야? 결과라는 거지. cause and effect. 됐죠? 그다음 64번 희재.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만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아,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듯이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인 듯이 사는 것이다. 그렇지, 잘했어. 네? 아인슈타인 했단 말이래. 그죠? 그래서 기적은 없다. 이렇게 사는 태도랑 모든 게 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D번. 전치사구 동반하는 동사들. 이, 여러분 아마 regard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 이런 구문 많이 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문장 형식으로 따지면, 봐봐요. 이게 동사라고 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보어야. as이야.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이퀄이 되니까.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이런 말인데.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건 뭐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말 같은데. We abuse land야. 여러분, abuse가 뜻이 뭐예요?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런 거 아니야? 네. 우리는 땅을 오용을 해요. 남용을 해. 왜? 우리가 땅을 뭐로 바라보기 때문에? commodity. 상품. 우리한테 belonging to, 속해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니까 땅을 남용한다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땅을 어떻게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왜 to which 썼어요? 여기 밀롱 때문에 투 쓴 거지? 응? 땅이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속해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다. 이런 식으로 땅을 바라보게 되면 땅을 사용할 때 좀 더 사랑과 존경을 갖고 땅을 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다음 또 66번 송이해볼까? 두려움, 두려움. 그렇지. 허락한다면? 하게 한다면? 프리벤트. 아니 막는 거지. 막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 어? 못하게 하는 거야. 어? 다시 정리해서 해봐. 만약에 여러분이 너의 결과의 두려움이 막는다는 것을 하게 한다면 그렇게 막는다는 것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 너의 삶은 안전해질 것이고 편의주의적이고 가벼워질 자, 지금 결과가 두려워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을 인스팅트, 본능을 따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 이렇게 되면 인생이 안전해지긴 할 거야. 안전해지긴 할 거고. 근데 좀 이렇게 좀 어때? 이 단어가 좀 부정적 아니야? 스팅. 얇은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그죠? Expedient. 이렇게 좀 편의주의.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아, 여기 뜻도 또 많이 있었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따가 외워주면 되고, 이따 외웠는가 이제 시험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7번 보자네. 67번. 자, 67번 보면, 봐봐. acquire 뜻? 이 뜻? acquire 뜻? 획득하다. 그니까, 많은 어휘를 획득하는, 그니까 어휘를 많이 익혀야 되는 최고의 이유는 뭐야? 넷절이다. 그것은 잠깐만 혜민아 이시 가르치는 거 아 괜찮아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 찾는 거예요 뭐 틀릴 수 있어 습득하는 거? 아니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많은 단어를 이렇게 저기 습득하는 거 맞잖아. 획득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을 뭐 하게 해줘? 아까 프리벤트랑 똑같잖아. 여러분이 뭐 하는 걸 막아줘? 롱윈디드? 롱윈디드 하면 안 되고, 어? 롱 와인디드라고 해야 돼. 빙빙 돌아가게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빙빙 돌려 다른 단어로 길게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적절한 어휘 하나가 있으면 그 어휘 하나로 설명이 된다는 거야. 길게 안 돌아가고. 이해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길게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지? 네. 그치? 그 다음에 또 더 비교급 아니야? 수환이 있을게 봐. 많은, 한 단어에 더 많은 뜻을 뒤에 건 그냥 이거는 아마 요거 때문에 해석이 이해 안 갈 수 있다. 요거 get the idea across 이거 아이디어를 across로 보내는 거니까 저거 이해시키다. 응? 이해시키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다가 뜻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 많이 집어넣을수록 아이디어를 이해시키는데 단어가 많이 필요해? 덜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68번 deprive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없애자거든? 그죠? 그러면 보자. We pay a price 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네? We pay a price.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뭐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애들에게서 뭘 빼앗았어? Exposure. 이게 뭐야? 저거 이거. 노출. Expose. 노출시키다. 요 단어의 명사 안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노출될 기회를 빼앗은 거야. 아이들을 어디에 노출시켜야 돼? To the values, 응? principles, and education 이런 거. 그죠? They need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거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원칙이나 원리, 응? 교육 이런 거. 이런 거에 노출돼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아 버리면은 이해가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지. 네. 됐나?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그냥 뭐야? To make them good citizens. 네. 그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됐죠? 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Remind는,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가 생각나게 하던데. public holiday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네. 우리들 스스로에게 뭐가 생각나게? Who we are. Now, where we come from. And what sort of vision. We want for our future. 세 가지네. 간접 의문이 하나, 둘, 그 다음 어디 갔어? And, 마지막, 그렇게. 그죠? 국경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는 어떤 비전을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준다. Salt가 종류란 뜻이야. Kind의 뜻이야. 그래서 왜 Salt가 분류하다는 뜻도 있잖아. 이해하죠? 자, 그 밑에 한 전치사 동반 어구들 한 11개 정도 있는데 이거 1분 줄 테니까 다 외우도록 한다. 시작하자.